스승님 가르침 덕분에 나날이 성장 발전하는 대전왕입니다. 스승님 누진통에 대해 가르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와, 누진통 한번 공부해 볼까요? 누진통 공부를 한번 해보시오. 누가 진짜냐? 아, 통달 한 분이 진짜지. 이렇게. 네. 통달 오늘 두 분이나 되네요. 통달 한 분이 진짜. 누진통. 누가 진짜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진통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딱 무심해 있으면 무슨 일이냐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더 이상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요런 동작은 이제 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누가 진짜요? 제자리로 온 거지요. 진짜 나를 알았다 이 소리예요. 진짜 나는 빛이다. 빛은 아무 문제가 없죠. 요 빛은 네. 무엇이든지 보이니 무엇이든지 알게 되고 그렇죠. 이 빛은 에너지가 나와서 에너지로 무엇인지 만들 수 있으니 전능하시지. 전지전능한 자신을 알게 되면 자기는 더 이상 바람이 없다. 더 이상 바람이 없다. 이럴 때 우리는 누진이 됐다 그래요. 더 이상 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네 이러면 더 이상 바람이 없는 단계. 그럴 때 누진통이다. 그럴 때 자신은 자기를 구제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구제. 그렇지만 여기가 상대 세계니까 상대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는 바람이 없지만 진짜 바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네. 일체가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왜? 스스로 이미 구제되어 있다는 걸 알 때까지 모두 다 전지전능한 본래의 자신을 알고 본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이미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추어진 걸 알 때까지 내가 목숨을 던져서 그분들을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해주리라 하는 마음이 대원인데 그 마음이 들어가야지 이 누진이 작동이 돼요. 그러면 진짜 이제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상대방을 목숨 걸고 도울 하니까 그때 천 안이 열리고 천 이가 열리고 타심이 열리고 신족이 열리고 그 다음에 숙명이 열려서 이렇게 그 사람 돕는데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누진이 돼야지 다섯 개 신통력이 사용이 된다 해서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면 누진은 본래 갖추어져 있다. 본래 전지전능하다는 것. 자신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렇다. 본래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이분들이 자신이 본래 온전하고 완전함을 알도록 내가 계속 만날 때마다 뭘 주지? 이분 오늘 무엇을 이분에게 드릴까 하는 마음을 계속 내면 그분은 자기 자신의 바람 없는 마음에서 내는 마음 누진이 돼서 통달하게 된다. 그럼 누가 진짜겠어? 그분이 진짜배기 사람으로 즉 참 나를 알았어요.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때 다 통달해서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이 누진통의 역할이다. 예. 덕구입니다.